작년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진짜로 안 하세요? 사실 신랑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왜요? 각자 잠수 타셨나요, 신랑? 뭐 많이 다니더라고요. 지방도 많이 다니고. 전화번호 바뀐 거 알고 계세요? 아, 얘기를 안 해. 백정입니다. 9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 네. 돌아가시면 그 솔로를 계속 하실 거예요? 네, 무조건 해야죠, 솔로를. 이럴 줄 알았다면 솔로 계속 해요. 지금은 그 친구라고, 야, 이름도 맘대로 불러서 그 친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러면 야, 처음부터 그래서... 솔로로 할 거예요. 나이트 콘서트에 네. 누구랑 무대에 오르실 거예요? 혼자는 아. 하시기 좀 벅차실 거 아니에요? 나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건 아니고 노래도 혼자 다 했고요.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똑같이 했죠. 똑같아요? 아. 무대 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마네킹이 돈을 잘 버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마네킹은 그 친구 외국 이름이에요. 외국 이름은 지금 안 쓰거든요. 박정희 씨 본인 외국 이름은 뭔가요? 아, 저 이름은 좀 깁니다. 뭐요? 아, 스트레스. 이야. 혹시 이번 콘서트에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제가 몇 번 만나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적절한 복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신현주 씨가 한밤 인터뷰에서 네. 차채원 씨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일생을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리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한테는 배울 게 있나요? 박재훈 씨한테 신현준이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그냥 외국인 친구죠. 외국인 친구죠. 아, 질문을 좀 더 해주세요. 네. 나와서 남의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대변인도 아니고 잠시만요. 스트레스. 아, 완 스트레스. 90년대 핫한 스타들이 뭉친 공감과 추억의 현장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콘서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드디어 예, 국민 여동생 손현재 선수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삼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애교까지 정말 풋풋하고 사랑스러워요. 바로 이 안에 손현재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설레는 이유는 삼촌 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손현재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 한밤의 TV하나 좀 기록하는 선수요. 아 너무 예뻐. 드디어 만났습니다. 리듬 체조 요정 손현재. 스포츠 스타로서 세계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사랑스러운 미소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녀 손현재 선수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손현재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짜. SBS 통해가지고 예. 중계가 됐었거든요. 했어요. 네. 예. 한국 리듬 체조 역사상 최고의 점수 개인 종합 5위. 네. 맞죠? 네. 세계선수권 대회 개인종합 5위, 한국 리듬체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고 돌아온 손현재 선수.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 무대에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또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또 무사히 마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후회 없이 준비는 해서 뭐 과정에서는 후회가 없는데 그때 조금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100%가 아닌 상태에서 경기를 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연습하시다가 가장 힘든 게 있다면 혹시? 뭐 체력 훈련이나 이런 것도 정말 많이 해서 훈련도 힘든 것도 있지만 이제 혼자 이제 외국에서 생활을 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어도 상당히 능통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러시아 전지훈련을 제대로 처음 가서 벌써 3년 정도가 돼서 이제는 의사소통하는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스트레스 지미니아 자브 연재. 너무 스페셜. 세종이 러시아를 배우고 싶으시네요. 시청하다고 아까 좀 전에. 네, 그냥 하는데. 예. 막 그렇게 시키면 못하겠어요. 하지 마, 우리 시키지 말자. 우리 손현재 선수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우리 꼭 시켜야 돼요? 손현재 양은 정말 제가 지킬 겁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딱 들어가기 전에 그 표정 있잖아요. 날라로스 선수인데요. 선수들의 대회 입장 순간 과장된 몸짓과 표정의 의미 궁금하셨던 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요. 원래 저렇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괜찮은데요? 그런 거? 이게 공식적인 서버 준비가 되는 표정들인가요? 정말 긴장되고 정말 극도의 긴장인 순간이기 때문에 뭔가 잘하겠다는 그런 각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스스로에게 하는 각오의 표정이에요. 이 순간도 긴장되지 않습니까? 네.
아니요. 아, 전혀 긴장 안 돼요? 저만 긴장되는군요. 제가 한번 풀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